이제 이번 화면은 터키의 인플레이션율을 1965년 뭐 아마 그쯤부터 지금까지 이제 거의 한뭐 70년 가까이를 이제 보여주는 차트인데 예예. 보시면 뭐 엄청 나다는 거 과거부터 엄청 났다는 거 이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예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실질 금리가 사실은 터키도 최근 몇 개월에 이제 이렇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뛰어오른 건데 실질 금리는 사실 미국하고 터키하고 다르지 않았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라고 말씀드린 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예예, 그렇죠. 그때 터키 같은 경우는 여기 딱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였어요. 몇 개월 한 작년 말까지만 해도 예. 인플레이션이 한 요쯤에 21% 정도를 발생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터키의 기준금리가 14%였었죠. 그러니까 기준금리에서 인플레이션을 빼보면 마이너스 7%가 실질금리였던 겁니다. 이제 거기 대통령은 자꾸 금리를 높이는 건 악이다, 막 이렇게 해버리고, 인플레이션을 불러오는 건 고금리다, 막 이런 소리를 자꾸 이제 거기 대통령이 하다 보니까, 그리고 자꾸 터키 중앙은행에 그렇게 압력을 드니까 신뢰 자체가 없는 거죠. 신뢰가 없어져 버리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의 기대가 자꾸, 아, 이게 인플레이션 이거 더 올라가는 거야, 물가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될수록 이제 고삐가 이렇게 풀려버리는 순간이 발생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고 저희가 흔히 하이퍼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차이인 거죠. 결국에는 신뢰와 믿음의 차이인 거예요. 사실 미국은 지금 실질금리가 당시 마이너스 7% 그때 당시엔 같았지만 지금은 미국도 마이너스 8.25로 더 높아졌고, 터키는 아예 고삐가 풀려버렸고, 다만 미국은 아직까지 토킹만 하고 있는데 이게 먹혀들고 있는 건 미국에 대한 신뢰와 터키에 대한 신뢰는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렇죠. 그런 게 많죠. 이제 그런 거에 지금 지탱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다만 금리 환경은 말씀드렸듯이 지금 여전히 엄청나게 부양적인 상황이다. 그러니까 연준이 하는 말에 집중하지 말고 그들의 행동에, 사실 행동을 봐야 되는데, 기준금리 자체는 여전히 지금 엄청 부양적이고 마이너스 8.25%가 실질금리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은데, 말씀드렸듯이 토킹이 아닌 이제 행동에 주목해야 되고, 실질금리 마이너스 8.25%고, 토킹조차도 자세히 들여다봐라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연준의 점도표라는 게 있어요. 연준에 보면은 그 안에 이제 많은 위원들이 있는데, 그 위원들이 이제 올해 말에 자기네가 예상하는 기준금리를 표시를 해서 이제 이쯤 될것 같아라고 하는, 그렇게 표시를 해서 자기네 전망치를 보여주는 점도표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실 지난번 FOMC 때만 해도 뭐 2%에서 뭐 2% 조금 넘기는 수준? 그 정도, 2.5%? 뭐 이랬고, 연말에 자기네가 목표로 하는 게, 말은 엄청 매파적이지만, 그리고 자기네가 생각하는 PCE 인플레이션 수치는 연말에 한4%될것 같다. PCE는 물론 CPI 인플레이션보다는 좀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어요. PCE 인플레이션 기준으로 4% 정도 될것 같다. 그러니까 자기네 생각엔 그냥 자기네가 그 정도만 올려도 인플레이션은 그냥 알아서 4%로 떨어질 잡힐 거 것이다. 다 그들의 말대로 된다고 해도, 시장이 막그 와중에 뭐 엄청나게 붕괴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게 있지만, 그 말대로 된다고 해도 여전히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5, 2%뭐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면 절대 잡히지 않아요. 만약에 그게 그렇게 쉽게 잡힐 것 같으면 70년대에 그 고생을 하다가 나중에는 70년대 말에 레이건 대통령이 폴볼커 연준 의장을 취임시키면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괜찮으니까 모든 책임은 내가 질 테니까 인플레이션을 잡을 뭐든지 해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70년대 말에 이제 대통령이 선임을 했고, 그래서 실제 기준금리를 그때 인플레이션이 13%, 14% 이렇게 갈때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리고, 그거를 이제 몇 년간 유지를 했는데, 몇 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러고 나서 실제 엄청난 실업자들이 나오고 엄청난 진짜 리세션을 겪었죠. 그게 이제 스태그플레이션의 전형적인 시기인데, 워낙 스태그플레이션이 경기가 침체하는데 물가가 계속 오른다고, 이게 흔하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워낙 또 오래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50년, 60년 전에 있었던 일이다 보니까, 많은 제도권의 매크로 이코노미스트나 애널리스트들도 리세션이라고 하면 자꾸 아직도 여전히 물가가 이렇게 고삐가 풀린 상황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은 좀덜 간과하는 측면이 있어요,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최근에 나오는 리세션 위험 뭐 이런 얘기도, 70년대 같은 스태그플레이션 리세션이 아니라 2008년 같은 이제 전형적인 물가가 먼저 하락하고 원자재가 먼저 폭락하면서
자산 가격도 같이 하락하는 이제 그런 좀 리세션을 얘기를 하지만 그러려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실질 금리가 그렇게 위로 올려놔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신호로 봤을 때 지금 저는 또 시장을 항상 트레이딩하고 운용하고 이제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시장을 전반적인 외환부터 원자재 뭐 주식 뭐 채권 뭐 장단기 채권 뭐 시장 금리들부터 모든 걸 다 보거든요. 그러니까 원자재로 모든 원자재를 다 보고 모든 자산을 다 보는데 그런 자산들을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이거는 절대 디플레이용 리세션이 나올 수가 없다.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봐도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되면 태그플레이션이 될 수밖에 없는데 아무튼 물가가 높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물가가 높은 상황이 이어지면 이제 경기가 좀 침체될 수밖에 없죠.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하는 상황이고 물론 일각에선 여전히 성장이 그걸 메꿔줄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가 여전히 특히 미국 주식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독자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될 부분이고 다만 이번에 진짜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면 굉장히 위험할 수는 있으니까 매크로는 일단 아셔야 되는 상태고 지금 이제 아무튼 시장 자체는 봤을 때 그런 급격한 디플레이형 리세션은 굉장히 어렵고 정말로 성장이 받쳐줘서 진짜로 오히려 성장이 그걸 뛰어넘어서 예를 들어 인플레이션이 연에 8% 발생한다고 해도 성장이 연에 10% 15% 발생하면 그건 좋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근데 다만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하다 보면 기업주들이 결국에는 그 원가 자기네가 비용이 올라가는 걸 소비자들한테 이제 전가를 시켜야 될 텐데 그렇죠. 그게 계속해서 잘 될 것이냐에 대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시기라는 거죠. 이제 미준 시청자분들도 이제 이 매크로를 생각을 아무튼 본인이 하고 계셔야 이제 앞으로 어떤 섹터가 그나마 괜찮고 어떤 게 좋을 수 있을지도 또 판단이 가능할 거고 정답은 없지만 아무튼 지금 이런 상황이니 이걸 꼭 아셔야 된다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요 밑에 나와 있는 건 뭐죠? 원자재, 채권, 주식 이렇게 표시하는 거는? 시장에서 지금 나타내고 있는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모든 시장을 저는 이제 다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 원자재 가격이 움직이는 것과 채권 가격이 움직이는 것. 한마디로 채권 가격과 금리는 또 반대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지? 지금 기준금리는 연준이 0으로, 0.25로 낮춰놔서 안 움직이고 있지만, 일직선으로 가고 있지만, 시장 금리는 이미 지금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그렇죠. 정하는 채권 금리인 거죠. 예를 들어, 많은 분들, 여기 시청자분들이 다 부동산 대출은 하실 거예요, 아마. 그죠? 부동산을 사시고 대출을 쓰실 텐데 30년으로 보통 대출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은 그게 그냥 기준금리랑 연동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 부동산의 30년 대출금리는 기준금리랑은 전혀 무관하고 시장금리, 시장에서 국고채, 국채, 30년물 국채의 금리. 그러니까 30년물 국채의 금리는 사는 사람과 저희 같은 트레이더 아니면 파는 사람이 또 있고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결정이 되거든요. 시장에서 결정이 되는 금리거든요. 그런 금리가 지금 굉장히 시장 금리가 지금 굉장히 빨리 뛰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가 10년물도 그렇고 30년물도 그렇고 2년물도 그렇고 5년 단기물은 단기물대로 아 연준이 긴축을 엄청 한다니까 시장에서 막 팔고 있는 거예요. 긴축을 엄청 한다니까 채권 하는 기관 쪽에서 막 팔고 있고 장기물은 장기물대로 야 이거 아무튼 인플레이션도 쉽게 안 꺾일 장기 이게 원금이 보장되는 채권이란 건 원금이 보장되는 자산인데 만기가 되면 30년 동안 기다리면 그렇죠. 원금이 보장이 되잖아요. 근데 야 이거 인플레이션 지금 8.5라고? 이거 혹시 내년에도 또 8.5면 어떡해? 그러니까 만기가 길어질수록 화폐가치 하락에 대한 위험이 높아지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지금 엄청 채권금리가 올랐다고 해봤자 30년물 금리가 지금 엄청 올라봤자 아직 3%가 안 돼요. 3%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제 가산금리가 더해지면 이제 부동산 대출금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에서 이제 자기네 금리를 더해서 미국도 그렇고 지금 한국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부동산 대출금리가 한 5%까지 뛰어 올랐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금리는 당연히 중요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침체할 거냐 말 거냐에서 체감하는 금리는 명목금리로 결정이 돼요. 왜냐면 얼마 전까지 이렇게 올 초부터 이렇게 시장금리가 팍 튀기 전까지만 해도 30년 대출금리가 한 3%대였단 말이에요. 작년까지, 작년 말까지만 해도. 근데 3%대일 때랑 지금 5%대일 때랑 어떻게 차이가 발생을 하냐면 똑같은 1억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10억을 내가 빌렸다. 대출을 해서 그럼 뭐 그 이자가 월에 뭐 얼마를 내는 게 있을 텐데 그 이자의 값이 명목상으로 두 배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내가 1억을 빌려서 월에 이자를 뭐 300씩 뭐 200씩 냈으면 150씩 냈으면 이게 갑자기 뭐 250을 내게 되는 거죠. 150에서 250 뭐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 정도의 차이가 명목으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또 직장인들의 일반 직장인들의 임금은 인플레이션만큼 따라가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질 임금은 계속 하락합니다. 보통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되면 사람들의 구매력은 계속 하락을 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시면 아무래도 좋지 않을까, 이제 시청자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고. 대표님, 한 가지만 제가 더 아, 질문을 하고 네네네. 싶은데요. 네네. 이렇게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결국 현금을 들고 있거나 은행에 넣어놓으면 계속 마이너스잖아요, 수익이.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주식에는 좋은 거죠. 주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그게 주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이, 그러니까 만약에 연준 말을 그대로 믿을 거면 말씀하신 대로 주식은 진짜 지금 그냥 어떤 섹터가 됐든 그냥 다 파는 게 맞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오히려 디플레이션으로 다시 간다고 그럼 성장주가 다시 좋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성장이 연준 말대로 하면. 귀하니까. 그죠? 예. 예. 어차피 미래에 성장주란, 테크주란 성장주는 미래에 현금 가치를 땡겨서 쓰는 거니까. 그렇죠. 어차피 금리가 워낙 낮으니까 예. 그냥 차라리 꿈이 있는 이런 기업들이 더 좋다라고 해서 하는 게 이제 성장주니까. 그래서 굉장히 지금 중요한 지점인 거죠. 이게 앞으로 진짜로 그러면 디플레이형으로 다시 연준이 제압을 가능할 거냐, 아니면 얘네가 계속 토킹만 하고 결국에 그 시점 되면 계속 아무튼 비하인드 커브로 인플레이션 따라가는 거 커브로 조금 조금 이러면서 이렇게 갈 거냐. 이제 그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인 건데. 이제 그 부분 주식에 과연 좋을 거냐, 그리고 어느 섹터에 좋을 거냐, 이제 이런 것들은 제가 조금 그 이후에 예, 더 천천히 좀 설명을. 상세하게, 네네. 그래서 지금 요거는 이제 실질 금리, 제가 말씀드린 실질 금리의 1955년부터 지금까지의 이제 흐름이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요게 이제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 요 1970년대 요 때가 유명한 스태그플레이션 시기고, 요 때가 이제 말씀드린 80년 초에 이제 폴 볼커가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려서 실질 금리를 이렇게 플러스로 뛰게 만들었죠. 그래서 이 뒤부터 이제 쭉 이제 완화적인 정책이 크게는 이제 40, 50년간 이제 시작돼서, 뭐 음마 아파트도 사실 83년에 분양할 때 이제 한 3천만 원이면 30평 때 사고 이랬는데, 그게 이제 거의 한뭐 20억 되고, 뭐 이제 거의 뭐 70배 오르고, 뭐 이제 이게 이제 지난 인플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펄 볼커 의장이 이때 과감하게 결정을 내려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여기 표시해 놓은 요구관들이 뭐냐면, 실제로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사이클이든 실제 어떤 이큰 디스인플레이션 사이클이든 이 동안에 실질 금리를 플러스로 치솟았다가, 요 회색 음영이 보시면 요게 리세션 기간이에요. 요 뒤에 보면 회색 음영이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는 디플레이션형 리세션 구간이 발생한 것들을 거의 이렇게 제가 표시를 해 놓은 겁니다. 요 때가, 여기는 아주 회색 음영이 아주 얇죠. 요게 이제 팬데믹 때 아주, 그때 연준이 너무 빨리 개입해가지고 이제 아주 리세션이 짧게만 왔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리세션은 채용이 확 줄고, 뭐 아무튼 이제 실제 실물 경제 리세션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 이제 회색 음영으로 표시가 된 것들이. 근데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다 실질 금리가 플러스인 걸 아실 거예요. 그죠? 여기서 보면 다 플러스였고, 갑자기 하물며 뛰어 어떤, 올랐죠. 예, 확 이렇게 기준금리를 그만큼 올려 부채가 많아서 쉽게 리세션이 올수 있다, 디플레이형 리세션이 올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그래도 최소한 요때처럼 아무튼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 된다. 요때가 이제 2008년이고, 이런 어떤 그런 디플레이형 리세션이 오려면 실질금리가 플러스여야 된다라는 게 이제 제가 보는 저의 시각이고, 70년대는 보시면 플러스일 때, 실제 73년에서 75년까지 인플레이션이 스태그플레이션 기간이었는데, 인플레이션이 연에 10%씩 발생을 하면서도 주식이 명목으로 50%를 하락을 했었어요. 73년 1월부터 74년 말까지 명목으로, 실질로는 훨씬 크게 하락해요. 한 75%가 하락을 했는데, 그럼 73년이면 한 이쯤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 75년이면 한 이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 기간에 이제 실질금리가 어떻게 움직였나를 보시면, 계속 이제 실질금리가 다시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때는 70년대 들어서 처음 주식 폭락이 있었던, 처음까지는 아니지만 두 번째 주식 폭락이 있었던 때인데, 이때는 폴 볼커 의장이 채용되기 전이었고, 그냥 실질금리를 이렇게까지 올리진 않았었고, 그래도 인플레이션보다는 기준금리를 조금 이렇게 높이는 구간이 많았습니다. 이때는 부채가 많이 없었어요. 70년대는 미국의 부채가 지난 100년 중 가장 적을 때였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플러스로 많이 할수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또 제가 더 뒤에 이제 설명을 해야 될 부분인데, 어쨌든 이때는 실제로 연준이 총알이 있던 때라는 거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무너뜨리더라도 총알이 있었다, 연준에게는. 왜? 부채가 없었으니까. 부채가 민간이고 정부고, 특히 정부 부채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때나 70년대는 GDP 대비 30%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정부 부채가. 지금은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 대비 130%라는 거를
예, 아셔야 될것 같고. 예. 그러다 보니 이때는 아무튼 이렇게 올렸다가 또 시장 무너지면 다시 내리고 또 다시 기준금리 올렸다가 또 시장 무너지니까 내렸다가 아, 도저히 이거 안 잡히고 계속 뭐 물가 조금 낮아지는 듯 하더니 다시 또더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폴볼커가 이제 한게 이제 이때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뒤부터는 이제 지금과 같은 아니면 70년대와 같은 이제 물가 상승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계속 오히려 디스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흘러왔다. 근데 지금 현재 실제 금리가 이렇게 와 있는데 누가 봐도 70년대보다도 더 실제 금리가 깊게 마이너스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는 아셔야 될것 같고, 그래서 저는 디플레이형 리세션은 일단 결코 아니다라고 저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요것도 이제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이 검정색이 실질 금리고, 노란색이 기준금리. 그러니까 기준금리가 어떻게 1950년부터 지금까지 움직였냐, 노란색 선이. 그래서 아직도 노란색 기준금리는 여기 그냥 0에 그냥 붙어 있고, 실질금리는 이제 인플레이션이 치솟다 보니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그 유명한 70년대보다 지금이 훨씬 낫더라, 실질금리가. 그런데 왜 연준은 아직도 5월부터 시작하겠다, 뭐 언제부터 시작하겠다, 이런 상황인데 왜 연준은 토킹만 할까에 대해서 잘 생각을 저희가 해봐야 되고요. 요것도 같은 거니까, 일단 뭐 요거는 아까 같은 건데, 빨간색, 요 자주색이 소비자물가지수입니다. 소비자물가지수니까 이해되시나요? 주황색은 기준금리. 검정색은 실질금리, 인플레이 소비자물가지수에서 기준금리를 뺀 실질금리, 빨간색은 적색은 그렇죠. 소비자물가지수라고. 주황색에서 자주색을 뺀게 까만색이죠. 그렇죠, 맞습니다. 아, 역시 설명을 참 잘해주시고. 그래서 보면은 이 70년대만 해도 이게 빨간색이 이렇게 올라가면 주황색도 주황색이 더 위에 있거나 계속 같이 움직이잖아요, 오히려. 그죠? 쫓아가죠. 예,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이 더 많이 움직이거나 이런데 이게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당연히 중앙은행들이 취해야 될 정책인데 여전히 인플레이션은 항상 선제적으로 앞서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굉장히 후행적으로 움직이고 여전히 이 주황색 선은 0에 붙어 있다. 이런 상황 도대체 왜 그럴까를 한번 이제 저희가 고민을 해보자. 왜 실질 금리를 그러면 플러스로 전환시키지 않을까? 지금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심하고 심지어 바이든 정부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지지율도 굉장히 지금 떨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데라고 했을 때 그러면 이제 이거를 좀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제가 아까부터 말씀드렸듯이 지난 100년간 지금이 가장 부채가 글로벌 부채가 많은 시기인데 정부 부채가 됐든 민간 부채가 됐든 오히려 정부 부채가 미국은 2008년에 민간 그러니까 기업이나 개인들이 너무 부동산 쪽으로 부채를 늘리고 투기를 하다가 이제 리먼 사태가 터지고 그 부채를 다 흡수를 민간에서 정부가 흡수를 해주는 양적완화를 시행을 오랫동안 해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는 미국이 이제 민간보다 정부 부채가 훨씬 많습니다. 민간도 뭐 낮은 편은 아닌데 민간은 아직 제가 봤을 때는 버틸 수 있는 수준이고 2008년 당시보다도 적은 수준이고 민간 부채는 GDP 대비로 했을 때 다만 GDP 대비로 봤을 때 정부 부채는 지난 100년 중에 2차 세계대전 때보다도 더 높아요. 1940년대 때보다도. 그러면 지금 부채의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자기들이 기준금리를 올려서 미국의 총 정부 부채가 30, 30트릴리언을 살짝 넘어가는데 그러면 이걸 한화로 환산을 해보면 3경 6천조 원 정도 됩니다. 3경 6천조 원. 제가 뭐 경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예 저도 뭐 많이 써보지는 다가오지가 않죠. 않아서 다가오지가 않는데 이게 지금 금리에도 이제 거기서 이제 미국의 총 세수가 얼마냐라고 한다면 미국의 세수가 3에서 4트릴리언 정도 돼요. 4천조 원 아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수 중에 총 세수 중에 뭐 트럼프 때막 법인세 인하해 준다 뭐 한다 뭐더더 부양적으로 해야 된다부터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제 세금도 더 줄었고 그러면 그중에 그 세수 중에 실제 지금 현재 부채 이자 비용이 지금 금리로도 이자 비용이 10%가 발생을 하고 그러니까 총 세수 4트릴리언 아래인데 그러니까 4천조 아래의 총 세수에서 400조 정도가 지금 이자 비용으로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미국은 엄청난 재정 적자를 계속, 그러니까 미국은 뭐 복지를 해야 될게 소셜 뭐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정부는 매년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도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에 기준금리를 급속하게 자기네들이 지금 인플레이션이 8%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내가 한 15%까지 올려야지. 뭐 폴볼커 따라해서 아, 그치. 70년대는 그렇게 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잡혔었잖아. 그러니까 정말 폴볼커 따라해서 나도 한 15%까지 올리겠다라고 한다면 뭐 기업들 도산하고 뭐 이거야 당연히 뭐 있겠지만 그 문제를 떠나서
미국의 총부채, 그러니까 30트릴리온의 절반 정도가, 총부채 절반이 1년 미만의 단기채로 운용이 되고 있거든요. 예. 총부채, 그러니까 15트릴리온 정도가 바로 영향을 받는 거죠. 1년 안에. 그러니까 예. 단기채로 운용을 하다 보니까. 예. 예. 기준금리를 그렇게 높여버리면 단기금리들이 확 다 뛸 거 아니에요. 맞춰가지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자가 엄청나게 늘어나죠. 엄청나게 늘어나요. 그 이자 비용 자체만으로도 사실 미국 정부가 디폴트를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이거는 정말로 특히 제도권에서 저희 나라는 특히 좀 매크로가 조금 약한 편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보실 수 없는 그러니까 얘기들을 안 하고 있는데 정말로 아셔야 될 게 그래서 오히려 제도권 투자자들도 여전히 그냥 아 뭐 미국이 진짜 긴축하려나 보다라고 많이 믿고 있어요. 특히 보험사나 이렇게 채권 투자를 꼭 해야 되는 공무원 같은 기관들이 있거든요. 운용 주체 중에. 근데 아셔야 될 거는 절대 미국은 그렇게 실제로 긴축을 정말로 인플레이션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는 막 이렇게 인플레이션 오르다가 당연히 일직선으로 계속 가는 건 없으니까 주식도 그렇듯이 잠깐 이렇게 할 수는 있어도 그리고 심지어 잠깐 이렇게 하면 아마 연준도 다시 좀 완화적으로 할 게 아 인플레이션 봐봐 잡았잖아 막 이러면서 네. 아무튼 이렇게 가다가 이럴 수는 있어도 이렇게 하고 더 가는 게 최소 수년 이상은 더 남아 보인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을 해본다면 통화할과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 상황이 앞으로 길게는 10년, 10년 넘을 수도 있죠. 70년대 같은 경우는 10년 넘게 갔어 10년 정도 갔으니까 예. 그럼 아주 이례적인 아무튼 인플레이션이 지난 50년간 없었던 것과 다르게 이제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강한 상황으로 이게 만약에 오래 간다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당연히 이거는 양쪽 저랑 다른 진영도 있고 저희 프루팅에서는 항상 다른 진영 글로벌 모니터의 안근무 대표라고 계신데 그분하고 제가 또 매주 영상을 하고 있고 예. 이제 다른 진영의 것도 이제 들어봐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예, 저도 시청을 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예, 예. 거기서는 거의 그냥 그 안 대표님 얘기 그냥 듣고 제가 예, 예. 다른 것 그 시각도 있어요. 부채 자체가 너무 많아서 인플레이션이 알아서 뭐 조금만 긴축해도 알아서 뭐 좀 잡힐 수 있다.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뭐 이런 많은 분들이 여전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을 항상 트레이딩하고 운용하는 제가 뭐 보는 여러 가지에서는 인플레이션 위험이 너무 명확하고 아마 저희 나라에서는 아마 제가 제일 먼저 좀 알리지 않았을까. 예. 근데 다만 제가 이제 기관 쪽 일만 하고 개인들한테 많이 알려진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이제 많이 가정을 해보셔야 된다. 이 시청자분들이 앞으로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오히려 정말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될 수 있다면 급격한 디플레이션까지는 아니고 그냥 디스인플레이션 정도로 지난 50년과 같은 그런 상황이 만약에 발생한다면 그래서 다시 연준도 연준이나 기준금리든 시장금리가 다 지난 뭐 10년처럼 정말 역사상 최저치로 머물 수 있을 것 같다면 그러면 정말 테크주가 다시 맞을 지금 최근에 성장주가 굉장히 많이 좀 빠졌잖아요. 많이 그렇죠. 빠졌는데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기회일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지금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이 피크를 쳤다라고 하고 있어요. 일각에서는 월가에서도 예. 일각에서는 인플레이션 피크다. 진정될 거야. 물론 그게 그런데 올해 말에 뭐 2%로 다시 돌아가고 이건 아니지만 계속 좀 낮아지면서 이제 다시 튀어오르는 거 없이 뭐 3년 뒤에는 이제 2%로 다시 돌아갈 거야. 1%로 갈 거야. 이런 진영이 있고 또 저처럼 이게 아무리 봐도 이건 아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절대 될 수가 없다. 이게 결국에 이 물가라는 거는 항상 또 포퓰리즘, 정치권하고 이게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뭐 미국 부채 상황이나 뭐 이렇게 봤을 때 얘네가 지금 절대 그게 안 된다라고 보는 쪽에선 이제 이게 장기화, 70년대 같은 상황이 이제 좀 장기화 된다라고 이제 보는 쪽이 있고 예. 그런 거에 따라서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하셔야 될 이제 섹터가 굉장히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런다고 만약에 인플레이션이 확 꺾이진 않아도 그렇게 디스인플레이션 진영처럼 다시 지난 50년과 같은 한마디로 알고 보니 물론 일시적이 조금 길긴 했지만 그래도 일시적이었다. 한 2, 3년 만에 인플레이션이 다시 2%로 돌아왔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런다면 지난 50년과 같은 상황이 다시 이어질 수 있다. 그런다라고 한다면 성장주가 지금 굉장히 좋은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 왜냐하면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테크주나 이런 게. 예. 정리를 해보면 네네. 일단 하나 확실한 것은 그 부채의 규모 때문에 연준이 예전에 택했던 방식 뭐 15%, 17%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면서 네네. 인플레이션을 잡을 능력이 없다는 거죠. 지금 중요한 그렇죠, 거는. 예, 그게 이제 기준이 되는 거고. 많은 분들이 얘기는 안 하고 있지만.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이제 미국 정부 부채의 규모 때문에 이자가 너무 올라가서 정부가 이제 디폴트가 날 수 있는 그런 경우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결론은 연준이 생각보다 힘이 작다. 요거를 이제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없는 거죠. 네네. 그렇죠. 근데 힘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일각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말하는 것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게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게끔 계속 겁을 주잖아요. 우리 올릴 거다. 그렇죠. 네, 우리 부채 자산 줄일 거다. 그거를 만약에 인플레이션 익스펙테이션이라고 만약에 검색을 해보시면 그 예. 기대 인플레이션 자료를 다 그 시청자분들도 보실 수 있거든요. 예. 예. 실제 그게 수치가 나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예. 이렇게 말로만 가지고도 만약에 조절이 된다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좋은 투자의 기회가 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만약에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말만 가지고는 힘들다. 근데 실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금이 인플레이션 진입 초입이었더라. 만약에. 아, 그럴 수도 예, 있다는 거죠. 네네. 예. 그렇다면 굉장히 좀 어렵죠. 그렇죠. 어려워지는 거죠. 진짜 수익 낼 수 있는 분야도 굉장히 한정적이 될 거고. 그리고 뭐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테크주나 뭐 성장주가 최근에 워낙 많이 좀 빠져서 단기적으로는 또 크게 상승하거나 좀 할 수도 있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이 진짜로 이제 조심하고 정말로 공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될 때가 아닌가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물론 2000년 IT 버블 때도 사실 뭐 아마존이나 뭐 구글 아시겠지만 뭐 엄청나게 다 폭락을 했지만 결국에 좋은 기업은 진짜 바텀업으로 잘 분석해서 간다면 그때 뭐 80% 하락해도 결국에는 지금 그거보다 훨씬 크게 상승하고 그런 기업들을 정말로 잘 찾아낼 수 있다면 오히려 굉장히 또 뭐 그런 경우도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겠지만 조금 아무튼 어려운 상황은 매크로적으로는 지금 예. 거시적인 상황이 조금 아무튼 쉽지 않다. 이런 부분을 아무튼 보셨으면 좋겠고 예. 또 하나 이제 시장이 어떤 좀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요즘 같은 상황에서 특히 단기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단기적으로 아주 짧게는 한 뭐 앞으로 몇 달 동안은 피크를 쳤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 내려오고 그러면 또 연준도 톤을 좀 이제 뭔가 약하게 이제 좀 변화를 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온다면 혹시 성장주나 테크주에 좀 많이 물려 계시거나 한 분들은 그게 이제 좀 반등하는 상황이 올 수 있죠. 단기적으로. 예. 그러면 그때 근데 이게 이제 장기로 쭉 갈 거냐 단기로 반등했다가 다시 꺾일 거냐 이거는 이제 진짜 앞으로의 매크로 상황이 결정을 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를 아주 쉽게 말하면 원래 시장에서 예를 들면 테크주나 뭐 어떤 기업을 평가할 때 시장에서 밸류에이션을 해줄 때 뭐 원래 2020년만 해도 뭐 매출의 한 100배까지도 만약에 기업 가치 평가를 해줬다 그래서 시총을 뭐 매출이 100억 나오면 시총을 1조로 쳐줬다 예를 들어 그냥 그런 시장이었다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이미 시장금리, 기준금리는 못 올리고 있지만 이미 국채가 가격이 폭락을 하면서 시장금리가 튀고 있잖아요. 예, 그 예. 말은 국채에 넣으면 국채가 주는 이자가 시장금리가 튀었기 때문에 훨씬 예전보다 예전에는 30년을 미국채 사봤자 뭐 0. 몇 프로 주고 그래요. 2020년에는 예. 0. 몇 프로 줬거든요. 근데 이제 예. 이미 이게 3%를 주니까 예. 시장에서 기업을 밸류에이션 하는 게 원래 만약에 뭐 일론 머스크나 뭔가 되게 아주 똑똑해 보이는 사람이 막 하면 100배도 쳐주고 했던 게 이제 뭐 10배, 5배 이렇게 쳐줄 수가 또 있는 거죠. 이제 상황 자체는.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매크로를 통해서 이제 알 수 있고 그거를 이제 그런 위험성을 조금 보시면서 그렇게 아무래도 투자하는 게 이제 좀 더 위험이나 여러 가지를 좀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예.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 그러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만약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가능성에 대해서 걱정이 된다. 그래서 네. 내가 헤지를 해야겠다. 네. 그러면 이제 원자재에 투자를 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원자재도 아주 다양하고 사실은 이제 간단히 예. 먼저 말씀드리자면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발생을 한다는 건 한마디로 화폐가치가 하락을 한다는 얘기잖아요. 화폐가치가 예. 하락을 하고 시장금리는 어쨌든 아무리 연준이 토킹을 잘하고 해서 조금 시장금리가 폭등하는 거를 조금 미룰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시장금리는 말 그대로 시장이 정하는 금리거든요. 기준금리가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금리이기 때문에 원래 정석대로면 이미 인플레이션이 8%가 나타나고 있으면 뭐 채권 같은 경우 뭐 1년물이 됐든 10년물이 됐든 둘 다 사실 8%보다 더 높은 이자를 제공을 해줘야겠죠. 원래 같으면. 안 그렇죠. 그러면. 예, 예. 예, 안 그러면 투자 안 하죠. 그렇죠. 제가 미국에 예.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해서 미국채를 샀는데
그래도 미국은 1등이니까 하고 미국채를 샀는데 연에 8%가 하락하는데 이게 올해도 8% 화폐 가치가 하락하고 내년도 8% 하락할 것 같고 한다면 2년 동안 앞으로 8%가 하락할 것 같다면 예. 2년물 국채가 최소 연의 이자를 저한테 8% 이상은 줘야 제가 살 거 아니에요. 뭐 아니면 안 그러면 손해죠. 주든 15%를 주든. 예. 근데 문제는 여전히 그런 시장이 여전히 이제 워낙 오래전 일이고 이런 인플레이션 발생한 게 오래전 일이고 또 연준이 이제 토킹을 잘하다 보니까 아직 시장의 믿음이 연준을 믿고 있는 게 강해요. 아직도 최근 시장 금리가 막 올랐다 엄청 뉴스에 나와도 왜냐하면 절대 레벨 자체가 2년물도 그냥 2% 좀 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30년물도 3% 정도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순간에 신뢰를 잃는 순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터키처럼 신뢰를 잃는 순간이 올 수가 있죠. 진짜 최악의 상황은 그렇게 예.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시장금리만 폭등을 해도 주식시장의 일부 주식의 이제 밸류에이션들은 좀 아주 안 좋아질 많이 떨어지겠죠. 예, 왜냐하면 시장에서 국채에 대한 금리가 리밸류에이션이 됐기 때문에 다만 이제 주식도 아주 그런 상황이다. 만약에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을 가정한다면 그 안에서 또 빛나는 주식들이 있어요. 그냥 원자재뿐만 아니라 뭐 원자재 관련 주식도 있고 또 뭐 어떻게 보면 뭐 요거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면 보험사 중에 좀 부채 많이 없는 데들은 또 괜찮은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사들은 채권에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데 시장금리가 지금까지 계속 너무 낮았다 보니까 보험사들은 이제 돈을 사람들의 보험비를 걷어서 그걸 가지고 운용을 하잖아요. 원금이 보장되는 거를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채권에 투자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보험사들은. 그렇겠죠. 예. 근데 너무 지금까지 지난 10년간 막 시장금리가 계속 낮아져만 오니까 보험사가 사실 되게 힘들었었어요. 근데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 다만 부동산 같은 데 투자를 무리하게 한 보험사들이 있어요. 그런 보험사들은 피하셔야 되고 그러니까 보험사들이 채권금리가 너무 채권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그보다 좀 더 높은 부동산 같은 거에 투자를 꽤 많이 한 데들이 있거든요. 부동산도 안전자산이라고 착각해서 이제 그런 쪽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제 그런 좀 부채가 많지 않은 이제 그런 보험사 투자도 괜찮고 꽤 여러 섹터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인플레이션이 계속 발생한다라고 가정한다면 현금을 가지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럼 주식에서 실제 할 수 있는 섹터가 꽤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저희가 실제 연초부터 지금까지 이제 그 프로젝트 투자 자문이 이제 공식 수익률이 그렇게 좀 잘 나올 수 있던 거고 예. 그런 거를 제가 앞으로 자세하게 이 시나리오에 따라서 네, 예, 뭐 예를 들어 알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다시 내려오면 물론 더 잘 아시겠지만 이제 뭐 어떤 섹터가 또 좋을지 같이 이렇게 좀 연구를 해보고 예,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야겠네요. 한 편에 다 하면 아무래도 네, 예, 예, 제가 예. 할 말이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건 없고 제가 이제 시청자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오히려 디플레이션 위기라고 한다면 진짜 현금을 갖고 있는 게 맞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8.5%씩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절대 현금을 가지고 있으면 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유명한 레이 달리오가 말했듯 캐시 이즈 트래시 뭐 이 얘기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나온 예. 거기 때문에 예 아무튼 투자는 왕성하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이럴 때 왕성하게 하실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앞으로 자세히 얘기를 하면 될 것 같고 제가 뒤에 준비한 이제 거의 다 끝나가는데 아마 이게 예. 제가 다 한 얘기예요. 사실 한 얘기라 뭐 그냥 간략히 예. 빠르게 지나가죠. 이게 2021년으로 했을 때 이제 미국의 부채 이제 21년 기준으로 28트릴리언이었더라. 근데 지금은 30트릴리언 이제 20년 예. 이 자료가 이제 이때까지밖에 없어서 이걸로 가지고 왔고요. 예예. 그리고 이제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주체가 누구냐? 그러면 제일 큰 주체가 이제 이 연두색 음영이겠죠. 연두색 예. 이 부채를 가지고 있는 게 정부네요. Foreign and International. 그러니까 Foreign and International이면 지금 실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의 70%를 민간이 가지고 있어요. 야 민간이라기보다는 해외 투자자들, 해외, 예. 뭐 해외 중앙은행일 수도 있고 아직 이들은 물론 최근에 믿음이 없어져서 계속 팔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믿음이 아무튼 있어서 70%가 이 정도를 가지고 있고 예. 30%를 이제 연준이 가지고 있죠. 30%가 이제 연준이 한 요 정도 연준이 지금 가지고 있는데 최근에 양적 긴축까지 하겠다. 막 토킹을 하고 있죠. 막 950억 불로 매달 양적 긴축을 하겠다.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걸 팔겠다. 토킹을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 회차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연준이 굉장히 최대 매수자였다. 지금까지 최대 매수자고 보유는 30%라고 있지만 연준이 계속 돈을 찍어서 보유한다고 해주니까
다른 나라나 다른 기관 투자자들도 계속해서 지금까지 국채를 같이 따라서 샀고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지난 몇십 년간 계속 낮아져 왔죠. 그러니 시장 금리가 낮아지니까 갈 곳 없는 유동성이 그나마 좀 더 나은 곳을 찾아 주식과 부동산으로 갔다. 이제 이런 얘기 아마 좀 시청자분들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 지난 40년이 사실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0년은 계속 인플레이션이 워낙 낮다 보니까 돈을 은행에 넣어도 이자가 안 나오고 저축을 할 수단이 없는 거죠. 국채 금리는 계속 채권 금리는 계속 낮아지고 그러니까 그거보다 그나마 좀 더 일드갭이 있는 주식과 부동산으로 이제 돈이 이제 간 건데 그게 이제 지난 40년의 이제 역사고 이제 반대의 상황이 인플레이션이 고삐가 풀린 거죠. 그럼 지금부터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시점에 제가 미준님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요. 요거는 이제 1900년부터 지금까지 100년이 넘는 120년간 미국 미 정부의 흑자 적자 흑자냐 적자였냐 정부가 운영을 그러면 이만큼 지금 이렇게 적자로 내려왔다. 미국 정부 건전성이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Federal Surplus or Deficit 그러니까 흑자냐 적자를 GDP 대비로 이제 실질이죠. 그러니까 이게 GDP 대비로 봐야 보는 게 명목으로 보는 건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 실질로 봤을 때는 40년대보다는 2차 세계대전 이때보다는 좀 낫죠. 지금이. 왜냐하면 이때는 2차 세계대전이 있을 때니까 다만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40년대도 인플레이션이 엄청 강했어요. 그리고 전쟁도 있었고 돈을 워낙 많이 풀었으니까 인플레이션이 강했는데 아, 아무튼 40년대를 잘 버티고 지나가지 않았냐. 미국이 지금 1등이지 않냐. 근데 그 부분만 제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자면 40년대는 전쟁 상황이다 보니까 미 정부나 그러니까 민간 기업들 예를 들면 포드나 뭐 여러 기업들이 정부가 직접적으로 이거 생산해. 뭐 너네 그거 딴 거 지금 차 만들지 말고 뭐 예를 들면 농산물 생산하는 기계 만들어. 이제 아예 강압적으로 그게 됐고 민간에서도 그걸 다 따라갔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니까 애국 마케팅이 된 거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금 같은 거에 투자를 할 수도 없게 됐고 돈을 외국으로 송출도 못하게 했어요. 미국이. 못하게 했고 전쟁채를 발행해서 미국민들이 다 전쟁채를 엄청나게 샀어요. 인플레이션이 엄청 치솟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대한 애국심으로 다 그렇게 샀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피해를 다 민간에서 다 감수하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 승전국이었잖아요. 미국이 최종적으로. 그래서 완전히 이제 첫째 제일 중요한 건 민간에서 그런 피해를 다 받아들이고 다 그거를 다 같이 합심해서 피해를 다 했고 두 번째는 심지어 미국이 승전국이었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장기 추석을 깔았는데 과연 이번 팬데믹 사태도 그렇고 지난 2008년 리먼 이후도 그렇고 미국이 민간에서 과연 누가 희생을 했느냐 그러니까 모든 정치적인 포퓰리즘으로 오히려 민간에서 발생하는 걸 다 정부가 끌어안고 팬데믹 때도 누가 희생을 했, 오히려 일을 안 해도 다 찍어서 그냥 직접적으로 저희 나라 재난지원금 주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직접적으로 돈을 크게 버는 사람이 아니면 그 이상도 받을 수 있게 원래 월급보다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그렇죠. 직접적으로 돈을 뿌려줬고 이제 그런 과연 희생이 있었느냐를 좀 생각해보면 이제 그때와는 좀 많이 다르다. 그래서 향후 최소 수년에서 길게는 좀 10년은 진짜로 지난 50년간 음마아파트 투자하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수익률 기반 자산인데 이 부분도 제가 천천히 설명을 나중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과연 그냥 생각 없이 사놓으면 다 이렇게 되는 이제 그렇게 될 것이냐 아니면 진짜 많이 준비해서 미주님 채널도 많이 시청하시고 많이 해서 이게 그렇게 될 것이냐 그런 대비가 필요할 때인 것 같아요. 예. 네,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굉장히 좀 유용한 내용이었고요. 제가 뭐 정리를 잠깐 하자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비슷한 느낌을 가지셨을 텐데 우리가 보통 미국 주식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과거에 연평균 10% 정도 수익이 생긴다. 그렇죠. 이런 이제 믿음을 가지고 미국 주식에 뛰어들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대표님께서 설명해 주신 내용을 종합을 해보면 그렇게 아니란 생각으로 투자하기에는 조금 위험하다 상황이. 왜냐면 과거 지금 특히 최근 한 10년, 15년이 가장 또 호황이었잖아요. 그 미국 주식시장이. 그래서 낮은 금리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매크로 상황이 주식 투자가 유일한 대안이었던 그런 시대가 좀 펼쳐졌었고 지금 현재 우리가 맞이하는 시대는 조금 다른 방향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무작정 투자하다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매크로를 좀 함께 공부해 볼 필요가 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가 좀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앞으로 매크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정말 크게 이제 시장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예. 이거를 꼭 뭐 정말 전문 투자자들만 아는 거는 저는 아닌 거라고 보고 이제 미국 같은 데는 사실 좋은 그런 개인들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예. 한국도 개인분들이 이제 매크로를 좀 많이 아시고 진짜로 좀 더 잘 준비하실 수 있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장시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그러면 이 매크로의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투자처가 더 전망이 좋게 되고 뭐 이런 좀 구체적으로 다양한 정보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준비 잘 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프루틴과 함께하는 매크로 이야기 이선철 대표님 모시고 매크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